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킹루콘 후기를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느낌부터 말씀드리자면, 와 진짜 킹루가 이제 한국에서 원래 하루를 공연하기로 했어요. 근데 매진도 엄청 빨리 돼서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은 거야.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하루를 더 하게 되는데, 제가 추가 공연 때 갔거든요. 공연 이틀 다 가고 싶은 건 처음이었어. 그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보신 뭐 외국인 분들도 이제 킹루 티셔츠를 입고 공연을 보러 왔더라고. 와 이거 보고 정말. 그리고 일본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왜냐면 일본에서 킹루를 보려면 진짜 사람 엄청 많은 데에서 완전 조그맣게 보이고 와, 그러니까 그나마 일본보다 경쟁률이 낮은 한국 공연을 보르신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자기가 일본인인데 킹루를 너무 좋아하는데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티켓팅도 잘 못하고 멀리서, 너무 멀리서 봐야 돼. 그런 분들은 뭐 한국에서 열리는 공연 때 와가지고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슬로건 이제 저도 받았는데, You are my special. 이건 이제 팬분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제 일본인 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이제 일본어도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는 스탠딩에서 공연을 즐겼는데, 일단 스탠딩을 뭐 하면 뭐 당연히 입장 시간 전에 뭐 한두 시간 전에 줄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 킹루 콘서트는 2시간 전부터 대기를 했습니다. 보면 여기 이렇게 번호가 있죠. 뭐 군인분들도 오셨고, 와 이거 진짜 인기 대단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 길에 진짜 농담 아니라 한 1000명 서 있었나? 난 진짜 이때 죽을 뻔했어. 왜 죽을 뻔했냐, 일단 뭐 그림판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통, 여기 길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설 거 아니야. 근데 이거보다 진짜 촘촘했단 말이야. 진짜 이 정도. 여기 뭐 0번부터 뭐 200번, 뭐 200부터 뭐 이렇게 있었는데, 1시간 50분 전에 줄 서고 1시간 20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난 1시간 50분에 딱 맞춰서 줄 서 있었어. 근데 당연히 사람들이 또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서 있다가 사람이 엄청 많은데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여기 좁은 사이로 혹시 몇 번이세요? 저 50번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51번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앞으로 가. 그러면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뒤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양옆 앞뒤 다 여자고, 뭐 남자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는데, 가만히 있을 때도 한 40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었어. 나 진짜 군대인 줄 알았어. 그 정도로 여자 팬들이 많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40분을 기다림 끝나서 이제 공연장으로 입장할 때 보시면 뭐 앞에 다 여성분들이죠. 근데 공연 볼 때는 좋았어. 왜냐면 다 나보다 키가 작으시니까 그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에 딱 입장했을 때, 야 펜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펜스 견고하고 좋더라. 제 앞으로 한 8명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스테이지야. 그러면 딱 중간으로 여기가 스탠딩 A고 얘가 B야. 근데 이렇게 입장한 순서대로 자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되죠. 자리가 이렇게, 여기 뭐 사람 이렇게 서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앞에서 보고 싶다 하면은 막 여기 가가지고 볼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저는 좀 전체적인 무대를 보고 싶어서 좀 사람 있지만 여기 이렇게 섰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치네타시 있고, 여기가 이구치씨, 그리고 여기 가운데 드러머 세키씨, 한 이쯤에 이제 RIC 이제 베이스 기타. 어쨌든 이제 딱 이제 들어오고 나서 네, 스페셜즈가 나오죠. 야 이때 진짜. 아 참고로 그 킹루 공연은 촬영이 허가였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이 허가고 전문적인 카메라로 인한 촬영만 불가능. 일단 공연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이번에 킹루 콘서트 타임라인은 이렇게 됐다, 이런 노래들. 일단 스페셜즈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미리 들어봤는데, 이 카메라로 찍은 영상보다 진짜 현장감이 몇십 배는 좋아. 그걸 감안하고 들으세요. 제 영상으로 봐볼까요?
바비 베베. 자, 처음부터 그냥 찢어버렸다 무대를. 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분. 야, 베이스 봐라 씨. 그리고 스페셜즈 다음에 바로 1도로 넘어가는데 제가 1도는 못 찍었어요. 그 이유가 이 1도는 그 레이저가 엄청 많이 쏴지는데 카메라 화소에 잘못 맞으면 이게 렌즈가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무서워가지고 안 찍었는데 그냥 찍을걸. 뭐 잘 즐겼으니 오케이입니다. 아 진짜 조명 잘 쓴다. 라이브 진짜 잘하더라. 이런 레이저 카메라 잘못 맞으면 진짜 카메라 나가. 아우 홍도 되게 잘했어요. 관중들이. 저 이거 라이브 듣고 와 진짜 아 이 노래 오늘 이구치 진짜 컨디션 좋구나 라고 느꼈던. 녹는다 너가. 방금 함성 소리 들리다가 바로 딱 멈추는 거 봤어요? 바로 경청 모드. 아 녹는다 녹아 목소리. 이런 노래는 좀 떼창을 안 해야 되거든. 목소리 집중해야 돼. 와 이게 라이브가 되네 진짜. 진짜 언제 들어도 소름 돋는 노래.
베이스로 너무 좋고. 저렇게 백일도 너무 좋게,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좀 미친놈인가 싶을 정도로. 비닐도 제가 공연 가기 전에, 와 이 노래 뭐지? 공연 때 너무 기대한 곡이었거든요. 근데 완벽. 아니 저 어떻게 이런 사운드를 만들 수 있지? 그리고 비닐 다음엔 바로 또 아수라. 이게 비닐이 좀 이구치 씨가 비중이 높고 이 아수라가 치네타 씨가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 것 같아요. 야 우직 진짜 사운드 너무 신기하다. 야! 야! 야, 여기 진짜 지렸지. 태키씨도 와. 아니 그냥 드럼, 베이스, 기타, 뭐 보컬, 키보드 전부 다 잘해. 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게 현장보다 한 몇십 배 안 좋은 거야. 현장은 진짜 이거보다 몇십 배 좋았었어. 그런데 이렇게 들어도 좋아. 와. 카멜론을 찾았거든요. 와 이거 사운드 진짜. 이때 사람들이 왜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흔드냐, 그 후레쉬를 켜고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와 그거 좀 예뻤어요. 다음은 이 영몽이 나왔었네. 이거 아수라 다음에 제가 이거 좀 짧게 찍었는데
라디오를 내가 실제로 듣는 날이 오게 되다니. 아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찍고 바로 즐겼습니다. 아 이때도 후레쉬 들고 야 아 너무 잘한다. 진짜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니. 다음은 슬럼버랜드인데 제가 이 노래도 진짜 좋게 들었거든요. 아 이렇게 시작했어. 야.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영몽 불렀으니까 이구치 씨 좀 쉬고 이제 치네타 씨가 날뛸 시간 뭐 그런 느낌이죠. RI 씨로 베이스 완전 잘 치고. 진짜 이렇게 박자 타는 거 보면은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소리에 박자를 넣고 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와 이런 박자에 맞춰서 하는 게 진짜 이 노래도 너무 대단했습니다. 아 다음은 또 썰어오네요. 이제 또 이구치 씨가 날뛸 시간이 됐네. 진짜 생각보다 가까웠던 게 이 정도 거리까지 이구치 씨가 나오면은 그 선글라스 안에 있는 눈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어요.
또 체네타 씨의 미소까지 봤습니다. 있는 거 보이시죠? 아, 그러니까 킹루가 이런 걸 좀 잘해요. 소로우 하면서 이렇게 넣는 거라던가 슈라 슈라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잘합니다. 아, 다음은 또 플래시. 플래시가 또 어떤 곡이냐? 제가 알기로는 체네타 씨가 이제 플래시가 킹루를 좀 상징하는 노래, 뭐 그런 대표하는 노래 그런 걸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거 현장감 오신다. 진짜 얼마나 진짜 오지게 재밌었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기타 치는 치네타 씨, 아 너무 좋아 보인다. 이 노래는 원래 제가 즐겨 듣던 노래여서. 아, 이 키보드 치면서 키보드 심지어 안 보면서 노래 불러. 야. 감동. 진짜 비 오는 느낌이었어. 이때 이 축축한 느낌과 습한 느낌이 느껴지네. 아, 그리고 제가 영상 하나 안 보여드렸는데 이건 스타덤이라는 노래고. 아, 이걸 안 보여드렸는데 이때도 진짜 미쳤어. 표정 봐. 아, 표정이 너무 웃긴데? 심지어 이게 네 번째 곡이었어. 네 번째 곡인데 이런 퍼포먼스를. 이 파란색 빨간색 불빛을 내가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진짜 완벽하다. 3부 소절까지 완벽하게. 아니 진짜 너무 완벽하게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앵콜 곡입니다. 딸 처음 등장하죠 이렇게. 플레이어 X 바로. 제가 가사를 몰라서 떼창을 못했는데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 노래를. 예술이다. 이 노래를 인생곡으로 뽑으신 사람들도 많더라고. 바로 티네이즈 포에버로. 아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 밴드 늘상 말했지만 이런 모습이 되게 좋다. 귀엽다 귀여워. 여기다.
맞아, 관객분들 떼창 너무 잘해주셨다. 아까 봤던 근접 근접 버전. 진짜 이때 우는 사람 좀 많았을 듯. 자, 그리고 대망의 제가 킹노 노래 중 제일 좋아하는 노래 비행정. 야. 아우, 잘생겼어. 진짜 미친 줄 알았어. 야. 섹시해. 여기서 살짝 사람들이 떼창이 살짝 좀 소리가 작은 이유가 보통 사람들은 고노지다이니 토비노떼 고냐고노마치요 이 가사인데 여기만 가사가 틀리거든요. 이 후렴 가사만. 그래서 여기 후렴 가사는 아마 알고 있는 사람이 적을 거야. 그래서 좀 소리가 작은 게 아닌가. 나도 여기 가사를 못 외웠어. 이노치 유라센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큰 화면으로 넘어가서 제가 마지막에 영상을 아까 거기까지 찍고 뒤로 안 찍은 이유가 이 노래가 마지막인 걸 아니까 미친 듯이 뛰어보고 싶어서. 진짜 이 후렴에서 진짜 온다. 命揺ら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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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만나요. 자 이제 여기 뭐 피크 던지고 뭐 선글라스 던지고 그 드럼 그거 던지고 이 죽은 사람들 부럽다. 피크 하나 더 투척. 진짜 마지막에 치는 박수와 환호는 아 진짜 경외심, 내가 이걸 보다니, 뭐 아쉬움, 뭐 이 진짜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아 다시 보니까 여운이 또 생각이 나네. 킹노가 제가 듣기로는 이 아시아 투어를 끝내고 휴식기를 가진다 했는데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국에 공연하러 오는 날 있으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만큼 너무 완벽한 공연이었다 진짜.